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자, 그것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큰 성읍 니느웨는 가장 죄가 가장 아주 타락한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라스베가스처럼 그런 타락한 도시다.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자, 여기서 쳐서 외치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에게 그냥 외치라 그랬네요. 그냥 외치라. 다른 번역에는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쳐서라는 말이 네, 쳐서 외치라는 뜻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외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번역하시는 분들의 선입견을 넣어서 성경에 쳐서라는 말이 사실은 본문에는 없는데 그거를 끼워 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참 조금 이상하다고 보니까 쳐서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다른 번역 자 여기에는 쳐서 외치라고 했지만은 다른 이런 그래서 다른 데는 쳐서 외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외치라지. 쳐서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두들겨 패듯이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쳐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니느웨처럼 그런 타락한 죄가 많은 것들은 어떻게 가서 후려치듯이 외치라. 그렇게 우리 옛날 한국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없고 새로운 번역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자, 이게 너무 죄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쳐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떠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가서 외치라라는 그 명령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뭐예요? 예, 다 멸망한다. 부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처서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는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그냥 두들겨 패듯이 경고하라. 뭐 이런, 뜻으로, 그거는 번역자들의, 한국 번역자들의, 그,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그랬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아, 다시스로 가는 방향은 니느웨로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다시스는 반대 방향일 뿐만 아니라 그 다시스가 항구였습니다.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멀리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응? 어떻게? 자, 도망을 갔습니다. 아시겠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요. 여빠. 아, 이 여빠가 이제 항구입니다. 다시스도 물론 항구지만, 여빠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지불하고 배 탔더라. 그 옆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먼 곳입니다. 지중해 이쪽 끝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서쪽으로 쫙 가면 그 지중해 맨 끝머리에 다시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게 아마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능하면 뭐예요? 멀리 멀리 떠나버려요. 아마 요나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가 하고 도망을 갔어.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큰 실망을 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자기 마음에는 뭐예요? 영 안 들었다.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냐고 하면, 요나가 볼 때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 볼 때 이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두들겨 펴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죄가 많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것을 듣고 도망갔다며. 왜 도망갔겠어요? 그 이유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는 이야 드디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어.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심판의 기별을,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그 표정을 보니까 어떤 표정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표정을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 같은 놈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냐 말이야. 천국에 보내냐.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실망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즉 요나는 무슨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 요나는 하나님도 자기 생각처럼 철저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조건적인. 니느웨 같은 것들은 그거는 때려 부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표정, 자기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요나가 본 하나님의 표정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요나서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기 생각하고 자기의 조건적 생각과는 정반대로 다르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배삭스를 지불하고 배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됐어. 네.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그 배 탄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신이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배에 있는 여러 상품들,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곧 잠이 들었더라. 요나는 폭풍이 부니까 이제는 요나에게는 살려달라고 빌 신도 있어 없어요. 없어. 요나는 이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 죽으면 뭐예요? 죽지.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관심 없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들었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요나의 그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영은 잠자고 아무것도 세상 만사가 이제는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요나의 영은 이제 정말 허무한 공허한 그런 상황에 빠졌다. 자, 그럴 때 이제 선장이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죽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너 한 사람이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배 탄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풍랑이 불고 이제 배가 침몰해서 다 죽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신이 천벌을 내리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벌 받을 짓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천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누가 죄를 지은 놈인가? 그래서 제비를 턱 뽑으니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탁 걸렸어. 예. 네.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직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는 어느 나라며 너는 어느 백성에 속한 자냐 하니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이요. 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주 하나님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몹시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나니 하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는 것을 도망 중임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자, 그래서 그 온 배를 탄 승객들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했더니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해지리라.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 건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물에다 자꾸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가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너희들은 살 것이다. 자, 여기서도, 요나의 표적이란 것이 하나가 나타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요나가 한 행동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 죽으면 너희들은 다 산다. 그게 예수님이 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여기에 상징적으로 그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하면 바다가 이는 나로 인하여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길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생각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데리고 애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고 해봤지만은 바다는 점점 더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시며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왜 요나를 안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 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다 깨끗해졌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요나가 상징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고 나니 뭐는 끝났어요? 네, 파도는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사망,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죄의 풍랑, 그 풍랑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풍랑이. 그래서 요나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지 않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도 풍랑이 잠잠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나가 섬기는 그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렇게 아,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응? 자,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을까요? 니느웨, 그 죄가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간다고 해서 요나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폭풍우를 보냈을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셔야지. 왜 말이 안 되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죽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도망간 그 놈의 새끼 죽여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만큼 제가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떠들어대도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그렇게 써놨고 누가 풍랑을 보냈다고?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풍랑을 보낸다는 말은 그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다고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거를 감성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한 걸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자기한테 돌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잊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배웠다고 해서 확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아 여기도 이렇게 써놨구나. 여기도 이렇게 써놨구나.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탕자가 돈을 타가지고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다는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풍랑은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풍랑 왜 사단이 풍랑을 보냈을까? 요나로 하여금, 요나로 하여금, 아, 내가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사단이 풍랑을 보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지금부터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리죠. 여러분 요나가 뻔뻔스럽게 도망가는 간 이유는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자기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있지. 왜? 도망가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죽일지 않을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살리려고 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은 듣고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리가 없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 요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성경은 이런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미묘한 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요나는 지금부터 과연 자기 생각이 옳은 건지,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죽일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안 죽였어.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요나까지도 사랑하여 요나를 구원했어요. 참 재밌죠, 그렇죠? 오케이. 요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낸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요나를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비해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자, 요나는 3일 동안 어떻게?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 속에서 있었어. 이제 물고기, 여러분, 큰 그 고래 같은 거, 큰거 있죠? 그렇죠? 그저 뭐 집채만 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소화될 때까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예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소화돼,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돼버리게 할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도망간 선지자, 이 나쁜 놈, 못된 놈.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요나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요나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에 덕을 봐서 안 봤어? 덕을 봤어. 하나님의 자기가 생각했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돼. 라고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자기는 뭐예요? 죽었지. 근데 자기가 안 죽어. 안 죽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요나에게는 좋은 것이었어요? 나쁜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어. 그러면 아하,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돼라는 생각은 뭔가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이야,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시죠. 박수.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내주는 얘기예요. 예. 자, 2장 들어가 봅시다. 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으로부터 그 주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배 속에서 지금 이게 이제 내가 죽는 것인가 아닌가,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자, 내가 지옥의 뱃속, 아, 지옥의 뱃속. 한번 원어로, 저 영어로 한번 보고 싶네요. Belly of Hell. 어, 지옥의 뱃속. Belly는 배때기라고 해요. Belly.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에는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그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불타는 그 뭐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물고기 배 속에서 불탔을까? 안 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의 지금 이때 입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갔어. 하나님 없는 데로 가니까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옥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생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은 사람이 뭐 영원히 불타는, 뭐 죽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은 본래 시작점이 뭐예요? 흙이야, 그렇죠? 우리 모두가 흙이었으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없이 악령들의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악령에 시달리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권모술수에다가 중상모략에다가 오해당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이렇게 병도 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이 뭐예요? 생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지옥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지옥,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예?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나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기를 바랬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기를 바랬지. 그래서 죽을 맛이니까 하나님 부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간
나 같은 놈을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았단 말이에요. 말이 돼 안 돼?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가당착이라 그래. 그렇죠? 이런 거를 또 내로남불이라고도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기에게는 적용 안 시키고 누구에게만? 예. 네. 니느웨는 벌 줘야 된다고 니느웨 사람한테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적용시키고 자기에게는 뭐예요? 자기는 살고 그 내로남불이지. 예. 네. 이럴 때 이제 요나는 아하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되겠구나라고 드디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왜? 자기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 요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됐다. 무슨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아, 참 멋있는 거예요.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그때 희한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내 쫓았어요? 요나가 도망갔잖아. 그렇죠? 요나가 도망갔지. 하나님이 요나 이놈의 새끼 너 꺼져.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쫓아낸 거 아니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나가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쫓겼다라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런 말을 했다면 참 좋은 말입니다. 왜? 자기의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쫓았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거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나의 상태로서는 믿음이 좋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데 대한 믿음은 요나는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요나는 자기의 버릇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내로 쫓았다.
이 요나의 사고방식입니다. 자기처럼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내어 쫓는 것이 자기의 사고방식 속,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게 뭐예요? 정상이니까. 그렇죠. 혹시 내가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다.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뭐예요? 내가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 은혜라야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참 이제 이 철저히 율법적이며 조건적이든 요나라는 선지자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그렇죠? 변화하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요나는 이런 죽음 거의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뭐요? 정리가 안 되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졌나이다. 이게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아무리 소화시키려고 해봐도 소화를 못 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 냈는데 그 토해 내기 전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이 고통받는 시간을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더니, 뭐를 기억했겠습니까? 여기서 요나가 기억했던 거는. 그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복음을 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던 그 인자스럽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나서 지금 이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 니느웨 사람까지도 그 죄가 많은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였다. 그렇죠.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렸더라.
요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박수. 예. 네. 그 무조건적 사랑에, 꽉 꼴통처럼 막혀 있던 요나의 생각이 이제는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예,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랑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이 체험 없이 요나가 니느웨에 갔더라면 큰일 났던 했죠?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같은 놈들 다 쓰러 죽여버릴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해?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살려줄지도 모르지. 하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고 안 돌아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돌아와도 그건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왜? 지금부터 말 잘 들으, 말 안 들으면 또 언제 대갈통을 얻어맞을지 모르니까. 오직 사랑만이 죄인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길가에서나 전철 안에서 예수, 네? 천국, 그 다음 또 뭐? 불신,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갈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의 반만만 없앱니다. 하나님께 뭘 돌아와요? 그렇죠. 또 돌아온다 손 치더라도 왜 돌아오겠습니까?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이 돌아와 봐야 맨날 하나님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네. 내가 어떤 잘못을 또 저지르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에게 벌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 그게 재밌을까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간증인데, 어떤 간증이냐면, 우리 집은 꽤 괜찮은 기독교 집안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자꾸 빠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쳐서 중풍에 걸려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니가 얘들아, 우리 이제 이런 벌을 천벌을 안 받으려면 아버지가 받은 천벌을 안 받으려면 우리도 열심히 뭐요 교회에 나가고 너는 이 집 큰 딸이니까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서 어머니하고 가족이 교회를 착실히 나가기 시작했다. 한 2년쯤 댕기다가 자기가 교회를 뭐요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다. 그랬더니 예? 어머니가 또 중풍 걸려서 쓰러지셨다. 혈압이 높아서 쓰러졌다. 그래서 자기가 또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교회를 잘 나오고 자기가 진짜 선교사가 되겠으니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살아났다. 그러다가 자기가 또 교회를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짜 중풍에 걸려서 쓰러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선교사는 저기 뭐 아프리카니 멕시코니 어디 가서 선교를 한다면서 어떤 하나님을 전하겠어? 자기가 만난 그 무서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교회 잘 안 나오면 뭐요? 죽여. 그런데 그런 간증이 인기가 있어요. 이거 참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쓰러지고 그런 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생각은 전혀 천만에 말했어. 네 능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 요나 같은 이 못된 선지자도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 삽이 바빠서 교회 좀 안 나온다 해서 죽여버려. 네. 제발 그런 무속적인 하나님은 그거는 사단이 꾸며낸 거짓 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죄가 많은 곳에 뭐라고? 은혜가 더하신. 원수도 사랑하신. 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예? 어떤 자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예? 누가 보고? 6장. 그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무서운 분이 아니라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니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좀 어떻게 제발 좀 바꾸시더라고. 아시겠죠?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는 세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까지는 요나가 그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갔던 그 배신자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래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배신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러니 니느웨 같은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그런 배신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3장 4절 4장 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하시라. 그래서 니느웨하고 요나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착한 사람을 안 구원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설명해봐요.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앙은 사랑이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 같은 한 꼴통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실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서 니느웨까지 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는 그런 사단이 세뇌시켜 놓은 그런 거짓 새 우리가 오랫동안 지배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들은 많이 꺼져버렸습니다. 그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에는 서로 미워하게도 되고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하게도 되고 정말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도 되고 이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조건적으로 세뇌를 시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이런 체험을 하고 정말 요나처럼 보내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